14위 공개합니다. 나의 105세. 아, 또 나네. 아, 엄마 얘기했잖아. 아, 밑에 깔아주세요. 아, 네. 진짜. 네. 100세 인생을 훌쩍 넘어서 슈퍼 센티네리언들의 장수 비결.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100세를 넘어 110세 이상의 노인을 일컫는 신조어, 바로 슈퍼 센티네리언인데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초장수 노인들의 특별한 유전자에 있었다고 합니다. 도쿄 장수연구소 소속 게이오데 히로세 교수 말에 따르면요, 105세 이상을 넘기면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05세 이상 노인들의 유전자 속에서 발견된 공통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당사슬 구조가 달랐던 건데요. 일반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당사슬의 염증이 증가하는 반면, 마의 105세 구간이 딱 지나면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슈퍼 울트라 기능이 생기더랍니다. 현재 일본 과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해 슈퍼 엘리트 만능 세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드는 궁금증은, 과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생존해 계신 슈퍼 센테리아는 누굴까? 알아봤는데요. 기네스 세계 레코드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수잔나 무사트 존스 할머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무려 117세, 1899년 7월 6일생으로 19세기에 태어난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와. 존스 할머니가 꼽은 장수 비결은 아침, 점심, 저녁 3시세끼 꼭 베이컨을 챙겨 드십니다. 100세 이상 노인분들은 우리나라의 2016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6,000! 굉장히 많아요. 16,682명! 와, 난 몇백 명 생각했어, 지금. 정말 초고령 사회 맞구나. 우리나라 장수나라입니다. 장수나라네. 어. 육아리 못지않아. 조선시대에 어떤 특수직업군에 들어가면 장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무려 14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오. 대체 무슨 직업일까요? 뭘까요? 저는 이제 답을 아, 유추가 가능합니까? 네. 네. 환관입니다. 진짜 환관이 어쩌라고 네. 지금 네. 양세계보라는 족보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환관 내시 족보입니다. 아,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내시는 사람도 아닙니까? 아니 그 네. 아니 이거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를 이어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네. 그 안 되잖아요. 당시 환관들은 아내도 없고요. 네. 양자도 입양해서 가족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가족이 또 구성이 되는 거니까. 양자가 되는 거. 환관 81명과 동시대 양반 2,589명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봤더니 환관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70살. 와. 그 중에 3명은 무려 100세 이상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양반들의 평균 수명보다는 무려 14년이나 더 살았고요. 왕들의 평균 수명 비교하면 무려 24년이나 더 살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노화를 가속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것만 밝혀지면 생식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명은 길어지는 약이나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환관이 되자는 겁니까? 환관이 되자. 저는 그렇게 사느니 내일 죽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환관으로 250살을 사느니 저 일주일 뒤에 죽더라도 남자로 죽겠습니다. 기사의 말미에 생식 기능은 유지한 채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근데 남성 호르몬이 신체 구조상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너무 손을 그쪽에 대지 마시고요. 네, 지금 오상진 씨가 지금 지적하는 거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탈모가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아, 그건 당연히. 그래서 탈모 치료제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기 남자 탈모약은 여자는 손도 대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남자 호르몬을 억제하는데 여자는 왜 손도 대면 안 돼요? 그 약에 보면 써 있어요. 만지면 안 돼. 진짜 큰일 나. 네, 주의사항이 정말 여자들은 손도 대면 큰일 나. 근데 이거는 개발돼도 참 내가 먼저 먹어보긴 참 그렇다. 사실상 환관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대박. 15위 공개해주세요. 주의사의 네. 생명공학의 붐을 일으킨 이 남자가 실천하는 일명 장수 건강법. 아침 식사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산딸기류 열매를 먹고요. 훈제 연어나 훈제 고등의 미지근하고 걸쭉한 귀리죽에 녹차, 또 다크 초콜릿 6조각, 두유, 국화과인 천연 감미 식물인 스테비아 한 봉지, 또 소염제를 좋다는 코코아 에스프레소와 함께 마셔준다고 합니다.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영양제가 남아있는데요. 자, 식사 전에는 무려 30알 이상을 먹는다고 자, 합니다. 자, 이렇게 챙겨 먹는 약 비용만 하루만 해도 수천 달러고요. 연간으로 세면 100만 달러, 하루로 약 11억 원이 좋기 넘게 된다고 합니다.